네, SM을 주목하면서도 우리가 언급을 했지만 지금 콘텐츠가 정말 대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목하는 이유죠.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경기 민감주들이 약간 좀 쉬어갈 때 국내 내수 산업의 일환이었던 이런 콘텐츠 관련주들에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네. 제가 지금은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 콘텐츠 관련한 기업들이 그동안의 내수 기업이었다가 최근에는 또 그도 그렇지도 않은 그런 상황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걸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지금 외인 투자자들이 6월 들어서서 비교적 어떤 종목들을 담고 있는가라고 보면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퍼포먼스가 덜했던 네. 그런 기업의 주가를 주식을 담는다든지 또 그 안에 엔터주들 또 콘텐츠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을 담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국내 기업들이 또 다양한 글로벌 업체들하고 또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가시적인 좀 성과가 나타내지 않겠느냐 그런 네. 측면에서 콘텐츠 관련주 내일의 테마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뭐 통신사들도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 뭐 지금 플랫폼 사업은 결국 그 안에 콘텐츠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주목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최근 흐름도 좀 살펴보면서 그 안에 가장 좀 주목하는 종목까지 짚어주시죠. 방금 플랫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 대형 플랫폼 회사들 카카오 네이버가 일단 양대 산맥이 자리하고 있는데 카카오 네이버가 굉장히 잘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장주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카카오를 지금 사기에는 이제 겁이 나서 그쵸? 상대적으로 네. 차선책을 아무래도 좀 살펴보게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오리지널 콘텐츠들을 제작을 한다든지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 쪽으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네. 관련주들이 뭐 초록뱀 미디어의 경우에도 보면 콘텐츠 관련주도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사실 올해 들어서서는 그다지 별로 오르지 못한 이제 네.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 NEW 같은 경우에도요 이제 뭐 다른 이슈가 있기는 했었지만 연초 대비 한참 많이 오르고 나서 두어 달간 또 횡보세를 보여줬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콘텐츠 네. 관련주 쪽으로 또 순환매의 상승을 좀 기대를 한 수급의 유입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영상 콘텐츠 관련 업종 종목 지금 오늘장에 굉장히 많은 흐름이 상승세인데 이 안에서 우리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 스튜디오 드래곤인데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도 미국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해서 드라마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라이센스, 판권 위주로만 우리가 영업을 해왔었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미국의 기업하고 합작 형태로 해서 드라마를 제작을 하게 됐고요. 제작 그 편당 그 제작비가 어마어마해서 국내 드라마 한 편을 찍을 제작비를 한 회를 찍는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시장에 이제 진출을 네.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로 인한 좀 성장을 외형적인 성장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가격적으로는요.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도 5월, 6월 달 이 두어 달 동안은 굉장히 재미가 없었던 구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주요 이평선이 조금 수렴이 되는 그런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9만 5,000원에서 6,000원 매수 밴드 제시 도와드리면서 손절가의 경우에는 최근에 하단권 가격인 92,000원 제시 도와드리고요. 목표가로는 11만 원 직전 고점 부근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테마 이슈 코스파트너스의 김난 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